백일점에 나 너무 기대돼요. 왜 왜? 아 먹자마자 응 소리가 나와? 뭔가 산뜻해. 응? 야 내가 우리가 상상한 쫄면이 아니네. 그지. 보통 달게 생각하신단 말이야 쫄면은. 단맛이 많이 없고 오히려 매운 맛이 더 강하고 뭐라고 그냥 자연스러운 맛. 진짜 꾸밈 없는 맛. 면이 얇아서 양념이 잘 묻어. 그리고 식감도 훨씬 더 안에서 더 풍부해져. 그러니까 이름은 저렇게 지으신 거야. 이게 비빔 냉면도 아니고 그냥 쫄면도 아니고. 아니야. 이건 그냥 비빔 쫄면. 비빔 쫄면. 이건 새로운 메뉴야. 비빔 쫄면. 아.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쫄면이 아니라는 거지. 그 맛이 아닌 거야. 이게 새 음식이 되는 거야. 아니, 국수도 아니잖아. 우리가 아는 그 국수도 아니고. 아니에요, 쫄면이에요. 쫄면인데 면이 또 면이 얇은 거잖아요. 얇으면서. 얇은데 탱글탱글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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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근데 비벼서 주시기 때문에 또 양념이 사이사이에 다 배어있고. 아, 너무 맛있다. 달지 않아요. 달지가 않고. 아,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. 너무 맛있네. 근데 안 먹어보는 맛 음식들이 있네. 그치? 아직까지. 나 원래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많이 못 먹는데. 나 첫끼는 많이 못 먹는데 많이 먹잖아. 이거 맛있는 거야. 대니 형이 조금 많이 먹을 때가 진짜 맛있는 거 먹었어.